뭐 대가리 쥐어짠 게 대여섯 개 정도 밖에 없대. 밖에 없대. 그럼 내 곡은 어때? 멍청이들은. 네, 저는 25살이고 골드마인 엔터에서 랩하고 있는 이태훈 63라고 합니다. 6랑 3랑 합쳐서 이제 제가 EC니까 그거를 L로 바꾼 건데, 제 생일이 6월 3일, 그리고 키가 163이어서 그 두 개 연관이 있는 숫자여서 제 아이덴티티라 생각하고 이름을 그걸로 정했습니다. 몸무게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빼겁니다. 스무 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온 것 같은데, 19살 때 믹스테이프 행설수설 1, 20살 때 2, 그리고 작년 24살 때 행설수설 3 발매하고, 그 뒤로는 이제 싱글 WLB랑 63 발매했습니다. 좋아하는 음악을 고르면은 포스트 말론 음악 좋아하고요. 켄드릭 라마나 제이콜. 제이콜이랑 켄드릭 라마는 스킬적으로 너무 뛰어나고, 그 스킬 속에 가사들도 너무 멋있게 쓰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, 포스트 말론은 노래가 자체가 좀 제 취향인 것 같아요. 더 제 자신을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음악? 음악을 원래 좀 듣는 걸 좋아했는데, 그 중에 굳이 랩 힙합을 정한 이유가, 가장 제 자신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서, 네,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해오긴 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제대로 시작한 건 한 18살쯤인 것 같아요. 7년이나 됐네요. 저는 워낙 그거 좋아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. 이것도 제 계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직설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,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. 일단 계속해서 곡은 작업 중이고, 제가 올해 아닌 내년에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, 일단 군대를 가기 전 후로 계속해서 음악을 발매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. 이제 싱글 두 장 내고 강민이라는 친구랑 같이 또 작업을 해놨는데, 제 싱글도 그 친구랑 같이 하는 싱글도 저희 회사 식구들의 음악들도 모두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내 곡은 어때? 멍청이들은 또 이